일로 와, 일로 와. 삼촌, 삼촌 왔나 보자. 어, 아이나. 안녕. 길이 너무 엄청 많이 오시나 보다. 앉아, 앉아, 앉아. 앉아, 앉아. 네, 저기 정관의 둘째 형 정원철입니다. 아, 그 둘째 형? IMF 때 다 힘들었던 시절이 있잖아요. 보증도 쓰고 그래서 형도 피해를 많이 입고 어느 날 지갑을 보니까 2만 원하고 뭐 한 몇천 원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회사 중국집에서 제가 탕수육을 시켜 먹고 그 돈을 다 썼던 것 같아요. 네. 그 2만 원 남게 했던 그 형이죠? 조카가 벌써 굉장히 크네요. 도대체 몇 분이 오시는 거지? 재수 씨는? 어? 재수 지금 안 해. 나올 거야. 여보! 하필 이때 그네 집 까르르 갔는데 오셨는데 인사도 못 하고. 와보세요. 와보세요. 삼촌 내가 뭐 좀 도와줄까? 아니야 아니야 다 했어. 이게 다 뭐야? 일로 와봐 아이나 일로 와봐. 이야 우리 엄마가 이거 삼촌이 다 하는 거야? 그치. 이거나 한번 해보고 해봐. 이건 뭐야? 내가 삼촌 집들이 선물로 이렇게 샀어. 여기 정원관 이렇게 써가지고. 아 정말? 이제는 살림남이니까 살림 좀 열심히 하고 하라고. 야 이거 미국에서 산 거야? 여기 와서 이거 떴어? 그럼 샀지. 하성아. 삼촌 예뻐? 오셨어요. 뭐야 이거 뭐야? 에스터가 갖고 왔어. 여기 정원관 써가지고 이제 살림 좀 잘하라고. 그게 진짜 시댁 타이밍이라는 게 있나 봐요. 그게 분명히 제가 오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딱 그 찰나에 들어오시는지. 근혜 씨는 일 열심히 하고 저 순간이 없으면은 좀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. 그러게. 아, 왜? 오빠가 다 한 척해. 이거 지금 다 오빠가 한 줄이잖아. 누가? 아예 아니야. 오빠가 한 줄 그랬어. 오빠 욕만 했다 그랬어. 아까 부인 안 했잖아. 했어 했어. 잘 안 들렸니? 아, 오빠 왜 부인해? 커피를 그때 오셨는데 어떻게 자. 부인하지도 않고 한 척하냐? 와, 사장님 상을. 얘가 진짜 뭐 결혼하더니 진짜 많이 변했네. 노역을 한다, 노역. 꼼짝을 안 하니까 그냥 바다만 먹더니. 완전 그러냐? 왕자님 아니, 예전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던 거야. 재수 씨, 어떻게 다루실 거야? 난 50년을 다루도 못 다뤘는데. 이거 찍어가지고 아무 년 보내. 내가 하는 거잖아. 아이고, 안 놓쳤어. 오은혜 씨가 집안일 하는 거 보니까 그 시댁 식구들이 너무 신기한가 봐요. 호주에는 전송하지 마, 오해하시니까. 아니, 재수 씨, 그 어머니 더 좋으실 거라고. 기분 좋아하시지. 제가 이제 드디어 사람이 됐구나, 이런 거.